발레라는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발레라는 예술이 뭐 누군가를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기록을 달성하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끝나는 거였다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오다 보니까 철저하게 제 자신의 색깔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었고, 예를 들면 한 가지 작품을 제가 100번 무대에서도 설 때마다 느낌이 너무나 다르고, 한 가지 역할을 100명의 발레리나가 해도 너무나 다 다른 백조의 호수 오데트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어렴풋이 그렇게 어떤 그런 발레가 가진 그런 매력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가 아마 춤을 추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행복한 순간은 춤출 때니까요. 무대에서 있을 때, 춤출 때, 감동을 나누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매번 쓸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느낌도 그 무대에서 춤을 출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어떤 희열, 뭐 그런 관객들과 감동을 나누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계속 춤을 출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은 발레 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연습해요. 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단지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발레리나예요. 뭐 제가 아주 발레하게 완벽한 조건을 타고나질 못해서 그렇다고 제가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발레리나도 아니고 아주 잘 돌고 잘 뛰는 발레리나도 아니고 다리를 아주 높이 들수 있는 발레리나도 아니고 저는 뭐든지 그냥 적당히 적당한 게 가진 발레리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연습을 해야 됐고 더 만들어 가야 됐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동작 한 동작 제가 저만의 라인을 만들고 저만의 이야기를 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두 배, 세배 많았어야 했어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예리해 보이시는데요. 관객분들이요. 진심이 담긴 춤이나 그렇지 않은 춤을 너무너무 잘 분간해내실 정도로 이제는 수준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거짓말로 춤추면 안 돼요. 네. 예. 저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연기하는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가라 함은 거기에 진짜 자기를 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가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피아니스트가 그냥 감정이 담긴 척 이렇게 하는 연주랑 진짜 터치 하나하나에 그 눈물이나 그 자기의 슬픔이 담긴 연주를 하는 거는 상당히 듣는 것도 너무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춤은 더 하겠죠.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몸 전체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척하는 무용수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그런 게 있으면 일단 먼저 그 느낌이 어떤지 인식시키고 그 춤을 왜 추는지 그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동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저는 좀 설명하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몰입도이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모든 예술가들을 존경하고 제가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그래도 예를 들면 가장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TV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연기 잘한다 못한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객석에서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용수들이 춤을 춰도 그 줄리엣의 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같이 눈물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울어라 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진짜 줄리엣이 되어서 춤을 추는 사람이랑 줄리엣의 순서만 외우고 줄리엣인 척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겠죠. 예,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저 사람들은 방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 뭐 이럴 수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희도 몸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부모 참이 질문도 최근에 참 많이 받는데요.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나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자식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작품 하나하나에 제가 엄청난 공을 쏟고 저의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까 정말 모든 역할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좀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역할에 더 제가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예. 실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호두까기는 끊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발레고, 발레리나에겐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작품이지만, 그냥 웃고 춤추는 발레보다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는 발레리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역할은 죽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지젤, 예, 지젤 좋아하고, 줄리엣 좋아하고, 또 국립발레단 작품 중에 창작인데, 왕자호동 중에 낭랑공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또 4월에 올렸던 마그리트 아르망도 죽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죽는 역할을 좋아해요. 아마도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나 또 감정의 몰입이나 진짜 엄청나게 거기 빠져야 그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 좀 그런 깊이 있는 역할들을 좀 제가 좀 좋아하고 저한테도 좀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클래식 발레는 일단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라는 게 있는데요.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만든 세 가지의 발레인데 백조의 호수, 음악도 너무 유명하고 춤도 너무 유명하고 그다음 호두까기 인형, 그다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뭐 매년 올라가진 않아요. 뭐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셜 발레단이나 그래도 2년에 한 번. 국립발레단은 오랫동안 안 올렸네요. 예. 그래도 UBC는 2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잠잠 속의 미녀나 호두까기 인형은 매년 하니까, 호두까기 인형도 보시면 좋고, 백조의 호수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차이콥스키 3대 발레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발레단이라는 곳이 매년 똑같은 레퍼토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 작품을 먼저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해설이 있는 발레라는 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립발레단의 객원 수석배우로 있는데 국립발레단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매번 해설이 곁들여진 발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발레를 계속 보여주고 설명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발레를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설이 있는 걸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발레 역사가요. 국립발레단 역사가 한국 발레의 역사인데요. 50년 됐어요. 50년 안에 김연아를 이렇게 많이 배출해 낸 거죠. 예. 지금 유니버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도 너무나 좋은 무용수들이 많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도 좋은 무용수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체형적인 것도 요즘은 정말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성을 되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섬세한 감정 표현이라거나, 서양 안무가들이 가장 놀라는 게, 동양 사람은 표정을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감정 표현을 하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름답다, 신비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한국 정서에 한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 하고 정열적인 건좀 타고났잖아요. 모든 장르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근데 거기다가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 어떤 깊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좀 그런 예술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은 몇백 년이 된 발레 역사지만 이제 단 50년 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좋은 무용수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우리 국내 무용수들
정말 너무 좋은 무용수들이 많아서 누구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캐스트별로 다 보셔야 돼요. 네, 이번에 국립발레단만 해도 후두깎이 인형이 팀이 다섯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보셔야 돼요. 네, 누구 하나 더 낫다 덜하다 할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의 발레리나가 오데트를 해도 다 다른 오데트라고 했잖아요. 그 다섯 팀의 색깔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다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국립발레단에 제가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른 발레단도 너무 좋은 무용수들이 많지만 일단 제가 얘를 국립발레단으로 들게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이상 솔리스트급 이상이 다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게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1등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솔리스트급 이상들은 다 국제 콩쿠르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쓴 무용수들이에요. 예, 근데 단지 발레라는 장르가 그런 스포츠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크게 그 발레라는 예술이 순수 예술이다 보니 이렇게 대중성을 띠기가 조금 힘든 점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는데, 국립발레단에 있는 3분의 1이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잘하는 무용수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예. 정말 춤잘 추는 무용수들이 많고, 이제는 오히려 안무가들이나 무용수를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클래식 발레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물론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감동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더 극대화되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그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발레나 좀다 클래식 발레를 벗어난 아까 말씀하신 그 로미오와 줄리엣만 해도 훨씬 무용수의 개성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김주원이 가진 움직임의 개성을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 좀더 내추럴한 움직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더 개성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유롭죠, 훨씬. 네, 그래서 이사도라 덩컨도 그 자유롭고 싶어서 투슈즈를 던지고 현대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구속되고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클래식 발레라 한다면, 그런 현대무용은 훨씬 더좀 자유로운 형식의 춤인 거죠. 네. 새로운 작품 들어가면 한 달은, 한 2, 3주는 몸이 되게 아파요. 왜냐면 클래식 발레 익숙해져서 호두까기 그냥 한달 동안 하다가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또 다른, 안 사용하던 근육을 쓰고, 이러다가 뭐 마츠에크라는 훨씬 현대적인 또 안무가의 뭐 칼멘 같은 걸 하면은 정말로 바닥에 구르고 막 벽에 부딪히고 뭐 담배도 피고 막 이래야 되는 작품들인데, 그런 걸 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클래식 발레라는 게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요. 클래식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